안녕하세요. 6월 마지막 날 함께 묵상을 말씀은 다니엘 마지막 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인 내 백성을 지키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날 것이며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 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죽어서 땅 속에 묻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다니엘아, 너는 이 예언을 책에 기록하여 인을 쳐서 봉하고 마지막 때까지 잘 간수하여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갔다 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눈을 들어보니 다른 두 천사가 강변에 서 있었다. 하나는 이쪽 강변에 서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저쪽 강변에 서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가는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천사에게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고 묻자.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3년 반을 지나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 네,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니엘아 이제 가거라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비밀로 간직해 두어야 한다. 시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오직 지혜로운 자만 깨달을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흉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을 지나 1335일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충실하여라 너는 죽어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내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벌써 어, 2022년 반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어, 절반동안 올한해 절반동안 어, 나는 무엇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정신없이 에,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어,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장 말씀은 어, 마지막에 음,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다니엘이 미이 천사게, 에 듣는 그런장면입니다 어, 오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이 음, 예언을 책에 기록해서, 이를 쳐서 봉인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간수해라 그렇게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 말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이세상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그런 어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그런 엄청난 어, 일을 겪게 될 것인데 그 일에 대한 이야기가 왜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였냐면 누구나 알다시피 너의 미래가 이렇게 캄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게 듣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봉한다라는 건 인을 쳐서 봉한다는 의미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을 봉 인을 치고 그다음에 봉하는 그런 어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내용이 확실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그 세상은 엄청난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모든 이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행복함을 그런 결정판의 마지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 처절하게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이 말씀이 뭐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 음, 혼돈에 쌓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거짓이라 이야기하고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천사가 봉인하라고 한 이유는...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기분은 좋지 않았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끝나고 그리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궁금한 점이 있었을 건데 그런 질문도 하는 다니엘을 향해서 어, 그렇게 궁금해하지 말아라. 어, 네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실련과 박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하는 대로라면 지혜로운 자만 깨닫고 지혜로운 자만 정결하게 되고 지혜로운 자만 자만 그 어려운 시, 음, 상황 속에서도 어, 잘 대처할 것이다, 잘 이겨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악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악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지날 때는 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부인하는 사람이든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어, 힘들지만 조그만 그 희망의 빛을 놓치 않고 그 희망의 끈을 놓치 않고 그 희망의 불빛을 보고 참고 견디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어 저희가 에, 얼마 몇년 전인데요, 음,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 별을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있다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점점점점 올라갈수록 어, 별을 보러 가는데 주변이 너무너무 컴컴한 어, 거예요.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볼수 없고 정말 가로등도 없고 아무런 불빛도 없었습니다. 가면서 어, 아, 이렇게 어두운데 아, 잘볼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에 다 갔어요. 근데 가서 주차를 하고, 그리고 시동을 끄고, 불빛을 끄고 나가서 어느 정도 그 어둠에 적응할 때쯤에 하늘을 봤을 때, 오, 상상과는 다른 엄청난 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기 위해서는 그 주변이 캄캄해야, 작은 불빛이라도 없어야 그 별을... 그 빛을 볼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치 앞도 볼 수도 없고 내 주변의 것들이 너무 너무 암울하고 캄캄하고 정말 그 암흑 속에 갇혀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아주 작은 만 희미한 빛은 우리에게 엄청난 빛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잡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빛이 나를 힘주시고, 나를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그 모든 것들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더 세심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암울하고 암묵적이고, 그리고 또 너무나도... 어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 빛이 보여지기를 어, 참고 인내하는 게 힘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이런 일을 나에게만 주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조금 더한번더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에서 더욱 더 하나님의 그빛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계획하심을 더 많이, 더 절실히,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아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오늘 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으면 좋겠고, 느꼈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나도 힘들 그런 하루인데, 내가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망의 빛을 어, 느낄 수 있는 그날을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분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암울하고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아... 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길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로 오늘 하루를 어,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의 그 말씀을 예언하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낙심됐을까 묵상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는 그 상황에서도 깨달을 것이고 악한 자는 지혜롭지 못한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정말 암담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깨닫고 그리고 또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결코 이 암담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 손길을 놓치 않고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